도봉구 쌍문삼동 한양 1차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쌍문 한양 1차는 지난 2017년 현지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안전진단 용역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절차 통과로 쌍문 한양 1차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 없이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앞서 도봉구에서는 방학 신동아 1단지 창동 상하 1차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도봉구는 다음 달 7일 청사에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